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왔습니다. 아, 어제 비가 흠뻑 왔습니다. 야, 기분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너무 예, 타들어가지고 여기 동네는 전주는 비가 왔는데 약간 경기에 있는 여기 콩나물이 있는 동네는 비가 나가지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예, 막 그냥 계속 밖에 그 노지로 있었던 아이들이라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뭐 타는 기색도 없이요. 잘 자라고 있죠. 예, 그냥 내놨습니다. 이렇게 분이 있고 조금 오래 묵은 아이들은 내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애기들은 많이 타죠. 그래서 이제 얘들은 곧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먹었고 최대한 잎도 짧아지고 짱짱해졌습니다. 그죠? 블루헬프. 아, 소개하자마자 난리 나겠네요. 네, 아이들이 이제 습을 먹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이게 물은 줄수 없고 습을 먹어야 그래도 아이들이 싱싱해지는데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예, 다행입니다. 그죠? 물을 줘도 되는 아이들은 물을 줬지만, 주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은 못 주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습을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 자, 아이들, 이쁜 아이들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쉬려고 했는데, 그냥 합니다. 비도 오고 기분이 좋았어. 예, 벤바디스, 새로, 예, 입고 재입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보시면, 군생이 한 머리가 4개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한 12,000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얼굴이 도대체 몇 개예요? 예, 3개, 6개. 한 10개는 됩니다. 그죠? 요게 지금 얼굴은 작지만, 자연 군생인데다가, 예, 뿌리가 없지만 뿌리가 날려고 하고 있어요. 얘는 뿌리가 나서 이렇게 왔네, 그죠? 이렇게 부드러운 흙에 싹 심어 놓으면 예, 뽀송뽀송한 새 뿌리가 나오면 훨씬 건강하게 예, 또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힘드시면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뿌리 내림을 좀 내려가지고 또 심으셔도 되고요. 괜찮습니다. 예, 다 뿌리가 새 뿌리가 나오고 있죠. 새뿌리를 내리면 훨씬 아이들이 모양새도 이쁘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뿌리 내려서 이렇게 또 되면 엄청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요 벤바디스는 뿌리를 내려가지고 하시면 훨씬 가격도 요럴 때는 저렴하죠. 벤바디스 군생이 워낙 비싸니까 그죠. 국내에는 요새 이렇게 군생이 나오기 힘든답니다. 그 벤바디스는 자연군생입니다. 자, 요 아이들도 재입고 해놓고 갔어요, 제가. 예. 약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 아이들 마지막 단계로 데리고 왔습니다. 8,500원이고요. 받아보시면 요 아이는 조금 작은데 뭐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면보다 작은 거 아시죠? 예. 계속 콩나물 다육을 애용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으로 아니면 영상 통화로 판매를 한걸 보신 분들은 이게 크기에 조금 차이가 있으신가 봅니다. 예, L히어로 색깔 너무 이쁩니다. 완전 꽃입니다. 그죠? 여름에 잠을 자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면 상당합니다. L히어로 만 원입니다. 룬데리 반말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건강합니다. 계속 지켜. 이 아이 나중에 꽃필 때 돼서 데리고 그때 찾으시면 없습니다. 제가 올해도 이렇게 해서 판매해 봤더니 꽃필 때 되니까 풍기 현상이 일어서 농장에서도 아예 그냥 막 물량은 한정돼 있고 서로 찾으니까 없는데 이 아이는 지금 농장에서 좀 묵어서 왔기 때문에 요거 그냥 그대로 키우시면 다음에 꽃필 때 룬데리가 다육이 꽃 중에 뭐, 예, 손꼽히는 아이죠. 그러니까 룬데리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데리고 가셔서 이따가 나중에 꽃필 때 보시면 되겠죠. 환상이죠. 아이시 그린이 여름에 좀 힘들지만
이 아이는 워낙 짱짱 무거워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 안 데리고. 너는 누구한테 가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이즈는 아직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짱짱 무거워가지고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아이시 그린이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와서 좀 가격이 있어도 한번 데리고 와보자. 또 원하시는 분들, 얘들이 커서 모양새를 갖추면 정말 멋지거든요. 아이시 그린 6,000원입니다. 녹용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갔는데 녹용이 작은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감 많은 아이. 예, 엄청 많죠? 예, 가격이 좀 있어도 밥 많은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6,500원입니다. 한번 목이 잠깐 마르면 물을 한번 주셔도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예, 괜찮습니다. 녹여. 콩난이라고도 하죠. 6,500원입니다. 다빈치 코드입니다. 목대 10,000원입니다. 다빈치 코드 목대. 또 품절돼서 제가 이렇게 묵은 아이들 찾아오기가 조금 워낙 구석구석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예, 다빈치 코드 정말 멋지죠. 얘도 물이 조금 고픈데 물 주면 예, 쪼글쪼글한 게 확 펴집니다. 예, 물이 고프면 이렇게 입이 쪼글쪼글하죠. 확 펴집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물을, 저녁에 오후에 물을 한번 줘야 되겠습니다. 다빈치 코드 10,000원입니다. 미니벨거미, 그죠? 짱짱 묵은 미니벨거미. 이게 작은 아이들이 비싸가지고 왜 그렇게 비싸나 했더니 정말 이렇게 군생으로 된 아이들도 가격이 금이라 얘들이 지금 짱짱 묵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그늘에 있으면 색깔이 확 올라올 겁니다. 예. 가장자리는 빨간색으로 하고 노란색하고 같이 하면 환상적입니다. 미니벨건 금. 미니벨금 9,000원입니다. 네, 카시오 접근입니다. 얘 크면 정말 멋지죠? 큰 애들은 워낙 비싸니까 제가 작은 애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하고 작은 애들 데려갔습니다. 아니면 콩나물이 좀 키워서 또 예, 판매하면 되니까 큰 아이부터 갑니다. 물이 좀 고파서 물을 줬더니 아무 이상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준 지 한 5일 이상 됐습니다. 예. 네, 건강하게 아이들이 물을 잘 빨고 있습니다. 예. 예, 다시 좀 물이 조금 고프네. 이렇게 한 아이들은 예, 한 번씩 저면으로 물을 주셔도 되고요. 예. 또 밤새 또 이슬이란다. 그 습을 먹어서 조금 낫기도 하고요. 집에 가셔서 혹시 받으시면 저면을 좀 해주시면 애가 생기가 확 돕니다. 카시오 적금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웅장하고 진짜 멋지죠. 카리스마 정말 짱입니다. 예, 13,000원입니다. 나나우 꾸미니가 밖에서 얼마나 짱짱하게 있었는지 색깔 보시면 아시겠죠. 녹색, 완전히 푸르른 녹색이 아니라 묵어가지고 예,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분을 내면서 요 아이들은 지금 하엽 정리하면 목대도 나오고 할 거예요. 요 아이들은 이제 가을 되고 8월 이제 됐으니까 8월 3일입니다. 우와, 행복해요. 10일만 지나면 말복도 지나고 이제 일교차도 있을 거고 정말 이뻐질 겁니다. 아, 여러분 너무 깁니다. 그러면 물이 확 듭니다. 이런 애들이 빨리 듭니다. 묵둥이들은. 예. 예, 나노꾸 미니 군생 6,000원입니다. 키세스 옆에 있습니다. 색감 정말 이쁘죠? 예, 조금 물 들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들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키세스 9,000원입니다. 야, 핑크루비 군생을 제가 이제 딱 데리고 있었거든요. 야, 이쪽 가장자리는 빨갛게 물, 와. 이렇게 반만한 아이들이 사찰을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다시 다녀봐도 이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 핑크루비가 이렇게 군생을 쫙 이루고 있는 아이들이 좀 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여름 내내 콩나물이 키웠습니다. 키우고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는데 이제 물들기 시작하네요. 어쨌든 계속 두니까 물이 듭니다. 그죠? 예, 물들기 시작하고 짱짱해지기 시작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있다가, 지금도 여름이지만, 8월이 지난, 이제 8월이 시작했는데, 아, 여름이 다 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날마다 가는 게 시간이
다행입니다. 여름 지나는 게 핑크루비 4,000원입니다. 아니면 여름에 이제 계속 제가 키워서 멋지게 합니다. 그때는 또 물량이 딸리겠죠. 저도 어쩔 수 없죠. 네, 비스트 자이언트가 정말 많이 컸습니다. 안에 소깃장도 엄청 많이 내고 있죠. 예, 어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아이가 커져서 자이언트이기 때문에 비스트 자이언트 커져서 이제 벌써 물 들기 시작하잖아, 그죠? 물 들기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 정말 멋질 겁니다. 역시 아유 고맙습니다. 잘 자라줘가지고. 섬니엄, 비싼 섬니엄이 많이 있는데 콩나물이 데리고 와서 예, 가격 이제 뿌리도 잘 내렸고요. 뿌리도 잘 내렸고 예, 아이들 가격 저렴하게 3만원으로 내봤습니다. 섬니엄 엄청 비싼 창이죠. 저기 있습니다. 큰아이 창. 자, 새벽별입니다. 분갈이 다 했고요. 예, 3만원이고요. 색깔 빨갛게 물들죠. 엄청 이쁩니다. 예, 조금 이제 이 아이는 철학기가 있군요. 예, 새벽별 3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예, 이쁜 아이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여름이라도 가는 아이들 많죠. 여름이라서 여름이라도 또 잘 크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큽니다. 또 남아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또 잘 키우시고 잘 키워서 또 피렐리오 멋지죠. 예. 와 진짜 짱짱하게 크네, 그죠? 예, 잘 키우시고 우리 몸 특히 뭐 다육이는 두 번째고 우리 몸을 좀 더 잘 보살펴서 마지막 여름까지 잘 이겨내셔서 정말 힘드시죠? 예, 호흡하기도 힘들고 기운도 너무 없고 입맛은 있는 대로 떨어지고 예, 아유, 죽을 맛입니다. 그죠? 아유,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좀 왔습니다. 오늘 낮은 날씨가 어떤지 아직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대지가 조금 좀 식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봉동은 그동안에 전주는 비가 엄청 한 날마다 어떻게라도 식혔는데, 왔는데, 밤에 갑자기 확 쏟아지는 그 소리가 잠을 깨워서 싫은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지젤을 집에 있으신 분들은 물을 한 번씩 주세요. 지젤은 물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예. 나는 힘들다. 물 저면을 하시든지 아니면 상면 하셔서 뽁뽁이로 빼내고 충분히 바람을 제일 가까이에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뿅.